선제시다. 아니 아니. 아니 진짜로 카메라 감독님들이 네. 얼마나 감을 하시는지 깜짝 놀라잖아. 자기 마음을 나가면 요거는 저기 디지털 싱글이 아니고 고속도로 CD로. 우리 저런 존재랍니다. 몰래 몰래. 자, 근데 그 우리 이적 씨가 야한 농담을 하고 낯선 여인에게 얘기를 걸고 싶어 해도 서울대 출신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진행님 이야기가.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이라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형제가 다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이게 형은 일단 무슨 과를 나왔습니까? 형 동생입니까? 아, 네, 저희 형은 건축학과. 건축학과 서울대학교. 동생은 인류학과. 네. 아, 서울대 인류학과. 네. 네. 아, 어떻게 어머님이 어떻게 키웠길래 과외 선생님 집으로 와가지고 세 사람을 다 가르쳤습니까? 뭐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어떤 교육 방법이라든지. 저희 어머니 교육 방법은 교육을 안 시키시는 게 방법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직장 다니시다가 저 낳으면서 전업주부로 일 그만두시고 네네. 39살쯤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여성학이라는 그 학문으로 과가 처음 대학원에 생겼을 네네.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그쪽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 원래 직업은 뭐였습니까? 원래는 기자 하셨어요. 기자? 신문사에. 예. 네? 연예부 기자? 연봉 신문사 일간지 기자. 어머님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가 있으셨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쨌든 다시 공부를 하시니까 큰 책상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큰 책상에서 어머니가 계속 뭐 하시니까 어머니랑 어렸을 때부터 되게 스킨십이 많은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TV를 보고 있어도 이러고 있는 집.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다 있는 집. 막내는 여기 머리 베고 있고 뭐 저는 옆에 이러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노래 좋아하시고 네네. 술 좋아하시고. 어허. 잘 안 들어오셨어요. 저희 깨어있는 시간 동안은. 노래를 하시고. 예. 네.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좀 컸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서 괜히 뭐 하나 보다가 이제 책 같은 거 보시니까 거기서 옆에 책도 뭐 보고 뭐 숙제도 하고 뭐 이러던.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하셨고.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는 있으셨어요. 어릴 땐 그렇잖아요. 엄마 나 공부해. 뭐 이렇게 자랑 같은 거 한다든지. 엄마 나 공부하면 해서 뭐 잘하면 뭐 해줄 거야 뭐 이러면. 네가 공부를 하는 거는 엄마를 위한 일이 아니다. 어허. 네 일이다. 자, 네가 공부해서 잘 되면 네가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거니? 어허. 그러니까 그 이 공부는 네 일이다라는 게 확실하셨죠.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야. 지금 이분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실 것 같다. 빠른 상황 판단. 그렇죠. 네, 이런 걸 좀 하게 네. 하셨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그러면은 그걸 해라. 공부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집에 와서 공부하고 그러지 말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눈만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 의외로 수업 시간 동안 선생님 눈을 쳐다보는 애들이 많지 않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다가 자기 말을 계속 듣고 있는 애들을 쳐다보면. 이렇게 보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죠. 인지 상정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자 이제 다 알았지? 하는데 제가 진짜 못 알아들어서 그러면 아 이거 왜 모르겠어? 자기도 모르게 마치 개인 교습처럼 이걸 왜 모르니?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확 또 들어가서 그렇죠. 깊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책 글씨로만 공부를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활자가. 근데 우리가 왜 TV에서 봤던 거는 기억이 계속 나요. 막 3년 전에 어느 연예인이 예를 들어 뭐 지석진 씨가 어떻게 하면 기러기 아빠가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말씀하셨던 건 제 마음에 새겼거든요.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금과옥조 같은 말씀하셔. 너무 티내지 마라. 너무 반대해도 안 된다. 근데 그게 그 시청각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듣기 힘든 수업도 많고 지겨운 수업도 많죠. 대부분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할 때 그 장면이 이제 생각이 비슷하게 나요. 아 맞아 이때 되게 썰렁한 얘기를 했었지. 이때 듣고 싶지도 않았던 자기 첫사랑 얘기였어. 이런. 자 그럼 서울대학교 당당히 이제 합격도 하고 괜찮았는데 도대체 방송에 나갈 때는 참 그 희한한 걸로 방송에 나갔어요. 제가 화면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봅시다. 저 김진표 씨고요.
집에